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어제는 이제 그 하나님 소명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부르셨지만은 또 하나는 몸못을 위해서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 그 일로 나를 부르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이거를 내가 깨닫고 확신하고 사는 것.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뭐라니? 너 자신을 드리라 그래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미디안 사람들이, 기마병이고, 이말잘 타는 사람, 유목민이고, 대단히 싸움도 잘하고, 당연히 재간이 없는 사람들인데, 7년 동안 다 뺏기고 숨어 살고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인데, 더더군다나 기드온이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타작하는 날, 막 농사 져가지고 집에 숨어서 포도주, 예? 포도 타작하는데 거기 숨어가지고 그거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시더니, 네 힘으로 가서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오늘 책 읽다 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힘으로 드리라 그래요. 네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때 많은 게 필요하죠.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자원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재능적인 자원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때 많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비용이 들고, 이렇게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고, 누가 이걸 감당해야 되느냐? 그럼 좀 이제 한발 뒤로 물러나려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누가 하라고요? 네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 없어요. 누가 하면 돼요?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하신다는 게 강력하게 들리는 그 순간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를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위대한 일을. 우리 그 신약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될 거라 그랬죠. 뭐 여성은 안 세고 아이들 뭐 이렇게 다 세면은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 남자만 5천 명 모였는데. 예수님 설교하시다가 저녁때가 되니까 한 2만 명, 이거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참, 예? 우리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필요가 있어야 되죠. 우리 육의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아세요. 그 제자들에게, 야, 이 많은 사람을 이거 어떻게 먹이겠느냐. 특별히 빌립을 쳐다보면서 이거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위를 맡고 있는 빌립 쳐다보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이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이 산을 다 나눠주려면.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임금이라 그랬으니까 요새 한 1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면,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력이 엄청 빠른 사람이거든요. 이 빌립이라서. 예산 세우고 어떤 일 하면 탁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일도 맡겼겠죠. 그걸 잘해야 돼요.
근데 200데나리온이 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뭘 바쳤어요? 도시락 바쳤지. 예? 엄마가 얻어 가서 먹으라고 준, 예? 뭐,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뭐, 네가 먹을 걸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빌리 못한다 그랬죠. 200데나리온어치 사와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 2,000만 원어치 돈도 없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 사와도 이거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 사람들을. 아, 계산은 잘했지만 누구를 생각 안 하는 거야, 이 사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작은 것을 드리면, 빌립이 자기들을, 제자들이 가진 걸 조금 모으면, 그걸 갖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내 생각은 안 하고, 어? 아, 200대가 있으면 있어도 다못 먹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드렸죠.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2만 명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먹일 수 없어요. 기드온? 그 농사 짓던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에 말 타고 탁 달리는 군사들을 이겨요? 못 이기죠. 못 이겨요. 그러나 그게 자꾸 모자랄 것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 헌신도 안 하고, 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힘으로.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만 쳐다봤나 보지? 그래서 하나님 네 힘으로 와서 구해라. 너 자신을 들을 생각을 해야지 먼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하다는 거다 아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제가 뭘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일에 부르시는구나,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미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뭐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를 드리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음성을 듣고 드리면 돼요. 이 아이 떡, 그 물고기, 예?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조그만 도시락 하나, 아이 도시락 하나, 그거 드려서 2만 명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아이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그냥 주실 수도 있죠, 뭐 예수님은. 예? 돈 내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죠. 마귀가 한번 만들어 보라 했잖아요. 당신은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헌신한 그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몇명 먹여요? 예, 그 사람이 2만 명을 다 먹여요. 12광주리를 남겨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거 보잘것없지만, 그게 뭐든지 하여튼, 그거를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하나님은 그 없는 데서 하지 않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너의 힘으로 가서 구하라, 첫째. 예,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 저 사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미디안의 손에서 네 힘으로 구원하라. 그다음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하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 인사말에 항상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나오죠. 이맨 처음에 인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하면서 뭐가 나와요? 나 바울은 그럴 때 그냥 나 바울은 그러지 않고 대부분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죠, 그게. 나를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의식하셔야 돼요. 늘 의식하세요, 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 확신했죠. 그래서 어떤 일도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를 맡기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대충하고 일을 어떻게 게으르게 하고 이걸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런 소명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주님 맡겨주신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그러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내게 맡기셨는데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자기도 그 고난을 다 감수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에? 네가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이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힘으로 가서 구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에? 너를 드려라. 여러분 강경하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내라. 네가 헌신해라. 그 부족분을 네가 채워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강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네?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미디안에 밑자 만들어도 오싹한 사람들이에요. 7년 동안 약탈당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들인데 네 힘으로 가서 거라니까 이 기드온이 핑계를 댑니다. 15절 교묘한 핑계를 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 미디안이 하나님 부르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나는 뭐라 그래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고 우리 집에서 막내입니다. 제일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습니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죠.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을 것 같아.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한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겸손을 가장해.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놈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미디안 지파 중에서도 우리 제일 보잘것없는 가문이고요. 그런데 그런 가문도 아니에요. 보니까 아직까지 7년 동안 농사 짓고 있는 거 보니까 돈도 좀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런 가문이고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막내이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유 난 이거 괜히 거기 가서 고난당하다 죽을까봐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하는 겁니다. 겸손을 가장한 거절이에요. 거절.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소명 기사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 예레미야도 부르시죠. 예레미야도 부를 때 예레미야도 맨 처음에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거 뻔해요. 지금 저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맞아 죽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 모태에서 창세전부터 너를 택했으니 네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네가 가라 하는 네가 가라. 핑계를 댑니다. 뭐라 핑계 댔어요?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겸손을 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겸손을 가장한 부시장 나 못 가겠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약한지 모르나요?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 힘들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고 나를 다 희생하고 드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거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확 올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이사야처럼.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도 소명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의지하던 정치 지도자인데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옆에 기도를 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한두 번 들어갔겠습니까? 여러 번 성전에서 들어갔는데 그날에는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뭐가 보여요?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죠.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는 자기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도 똑같은 놈이야. 자기도. 예? 형편없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나 자신이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밝은 빛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어두워요. 안 보여. 이만큼 죄를 져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밝은 빛으로 쫙 계속 가까이 가보세요. 좀 더 다 보입니다. 그런 바울처럼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보이지도 않는 죄에도 굉장히 괴롭고 어느 날 내가 누구에게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예?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 거룩한 빛 앞에 서니까 있어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보라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되어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탁 시켜가지고 예? 환상 중 입술을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주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엎드리면 하나님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했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제 부르세요. 예? 누가 우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예? 주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키워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예?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누가 갈까?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질그릇 같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핑계를 대니까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가라 그럴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가라는 거지. 내가 도와주려고 가라는 거지. 내 힘 주려고 가라는 거지.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걸 왜 못 깨달을까요? 네? 하나님 나에게 헌신을 원하시면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주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무서워하는 저 미디안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한 사람을 치듯 치게 하겠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어? 강하게 하리라. 너는 그냥 너 자신을 드리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뭘 하나님이 할 일까지 걱정을 해요 우리가.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환경이 안 좋고 뭐 앞에 장애물이 있고 뭐 무서운 게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런 거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내가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그 사람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 때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소명의식을 어제부터 소명의식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가슴을 뜨겁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주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나